2017년 8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 본관 6층 국제회의실에서 2016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이 진행되었습니다. 조인국 대학원 교약팀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김종애 교무처장의 학사 보고 및 황선조 총장의 학위 증서 수여와 상장 수여가 있었습니다. 이사장상과 총장상, 단과대학장상, 글로컬 서번트 리더 인증, 공로상이 총 15명의 학생들에게 수여되었습니다. 본 학위 수여식에서는 박사, 석사, 학사, 글로컬 서번트 리더 총 517명이 졸업했습니다. 모든 졸업생들이 졸업 이후 더 큰 사회에 나아가 좋은 성공을 거두길 바랍니다. 이상 선문 위클리 뉴스 장미지 기자였습니다.